인터뷰 일정 다시 잡아. 기자 쪽에 내가 연락하지. 준영이 묘지엔 가봤어요? 다녀오는 길이야. 이상밖에는? 그래도 아들이라고 다녀놨나 봐? 도리를 했을 뿐이야. 나 많이 힘들어요. 그래서 선배가 더 그랬고. 차서요. 내 이름 불러줄 때마다 내가 그렇게 흥분했었던 거 기억나? 주도권 싸움 그만해. 서로 시간 낭비야. 들켰네. 원하는 게 뭐야? 우선은 인터뷰. 내가 원할 때 할 거예요. 선배가 원할 때가 아니라. 원하는 건 오늘 밤이고. 오늘은 일러. 알아요. 의혹이니 뭐니 혼선인 거. 그래서 지금은 아니란 거. 사건 투명해지고 정리 단계에서 내 인터뷰가 나가는 게 뉴스나이트 입장에선 베스트라는 것도. 알면서 요구하는 이유. 좋은 건 선배만 다 가져가잖아. 불공평해. 최종장애 전부 네 몫이 될 거야 생각 바꿔. 그리고 진짜 원하는 걸 말해. 진짜 원하는 거? 내가 진짜 원하는 거. 위로. 다 위로 받고 싶어요. 아이를 잃은 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슬퍼할 데가 없잖아. 위로라고 생각해줘요. 이만 가볼게요. 집에 다시 들려야 돼서. 옷이랑 메이크업 이대로는 안 되잖아. 얘기하자면 끝났어. 아 참. 은수 들른댔어요. 정작 해줘야 될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. 위로해주고 싶다는?